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오늘은 등갈비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자, 원래 제 메뉴에 수비드 통삼겹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을 응용해서 등갈비를 바베큐가 아닌 수비드에다가 팬에 시어링 후에 양념에 조리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등갈비는 국내산도 좋지만 국내산보다 수입산이 이렇게 살밥이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외국은 좀 많이 붙입니다. 국내산보다는. 이 등갈비는 캐나다산인데 캐나다가 보통 도토리나 올리브를 같이 갈아서 먹입니다. 그래서 육색도 좋고 맛도 괜찮아요. 동실권에도 한돈이랑 엄청난 차이까지는 없습니다. 꽤 맛있어요. 수입산 중에는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육색도 좋고 잡내도 거의 안 납니다. 등갈비는 이런 간단한 지방이랑 요거 막을 제거만 해주면 뭐 다르게 크게 손질할 게 없어요. 이 막은 그냥 손으로 벗겨도 되고 이렇게 뭐 키친타올이나 장갑을 이용해서 그냥 쭉 벗기면 됩니다. 뼈 위쪽에 지방은 그냥 살살 긁어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로 다른 거 전혀 없이 진공지에 넣어서 진공을 하거나 아니면 집락에 공기를 최대한 뺀 후에 수비드 기계에 60도 2시간 이상 충분히 한 3시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담궈 두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리 후에 어차피 커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을 갈라서 집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공을 쳐서 넣어둔 거고요. 집락은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로 천천히 열어두고 누르면 알아서 물 압력으로 진공이 됩니다. 진공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빠져요, 공기가. 이 상태로 보이시나요? 거의 공기가 다 빠졌죠, 지금. 60도에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면 좋습니다. 아까 수비드에 담궈 놓은 이후로 지금 약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거를 꺼내서 잘 닦아 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팬에서 굽는데 굽기 전에 뼈 쪽을 한번 토치로 찢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익어 있습니다. 약간 붉게 보이더라도 사실상은 다 익었는 거니까 드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스탠볼에 넣어주시고 튀김가루를 살짝 묻혀줄게요. 너무 많이 묻히는 것보다 좀 군데군데 묻었네 정도로만 묻혀주시면 됩니다. 일단 버터랑 카놀라유를 섞어서 구워주고요. 어느 정도 구웠다 싶으면 소스를 부어서 졸여주겠습니다. 시판 바베큐 소스나 홍미 소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제가 넣은 소스는 저희 가게에서만 쓰는 소스고요. 그냥 시판 소스 써도 뭐 맛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등갈비 소스 조릴 때는 스탠펜보다는 코팅팬이 낫습니다. 스탠펜은 너무 금방 눌어붙어서 조리기 힘들어요. 점점 색이 나면서 졸여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요. 여기서 마지막 토치로 살짝씩만 돌려줄게요. 완성입니다. 이 구성은 저희 가게 기본 스테이크 플래터 구성이고요. 이런 식으로 등갈비 위에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발라주면 맛이 좋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등갈비 플래터.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요 놈이 제일 맛있게 생겼네.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수비드로 해서 완전 부드럽습니다. 수비드는 삶는 거랑은 또 식감이 완전 달라요. 역시 살밥이 완전 많아요. 잡내도 안 나고 맛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